네, 오피셜 이슈톡 오늘 인포스탁 데일리 기업정치연구원의 최양호 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아, 지금 물가도 계속 고공행진인데 지금 공공요금마저도 이제 인상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또 물가는 더욱더 또 뜀박질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됐는데요. 지금 어떤 지금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까? 지금 뭐 이렇게 전기나 가스값을 올리면요. 이거는 필수재. 그러니까 우리가 생산하는 산업에서의 뭐 제품뿐만 아니라 서비스업까지 들어가는 필수 재료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이게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뭐 연쇄 파동의 아주 효과가 굉장히 커지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뭐 지난달에 보면은 지금 5.4% 지금 인상됐습니다만 네. 거기에 0.32%가 사실 수도라든가 전기 가스 가격이 올라간 거니까 8% 이상의 효과 거의 10% 정도를 지금 물가 올리는데 뭐 기여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근데 이제 이게 뭐 여기서 뭐 우리가 이제 가격 올리고 그래서 끝날 문제가 아니라 10월에도 또 4원 9전을 지금 올리는 그렇죠. 네. 그런 계획까지 있다 보니까 이것이 굉장히 장기화되는 부분들이 있고 특히 이 부분은요 우리의 통제 바깥에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 수입하고 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과연 정부가 이렇게 뭐 가격 올리는 걸로 해서 수요를 억제한다는 그런 큰 틀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네. 저 어저께 밤에도 더워서 못 자겠어요. 맞아요. 이제 벌써. 네. 근데 지금 뭐 5월 달만 해도 벌써 전기 수요가 역대 최대 수요로 지금 올라가 있는 부분.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전기를 누진적으로 쓰면 더 많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이 굉장히 지금 파급 효과가 클 것 같고요. 특히 이런 전기료라든가 가스료는요. 체감 지표에 바로 갖다 꽂히거든요. 네. 이건 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진짜 파급 효과가 굉장히 좀 커질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는 게 전기요금 인상 안 한다 그랬는데 아 이거 뭐 바로 이렇게 올리시면 진짜로 이거는 조금 실망입니다. 네. 그렇지만 아마 새 정부도 안 올릴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이 뭐 지금 한전의 적자폭이 지금 인상분을 반영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적자폭을 해결하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또 대외 여건들도 지금 굉장히 안 좋고요. 그 배경 좀 그래도 실망이라고 하셨지만 네. 그래도 조금 이해하는 측면에서는 좀 들어볼까요? 네, 뭐 이제 예. 발표한 거에 따르면은 지금 뭐 유가 LNG 뭐 가격이 굉장히 급등을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한전에서 이제 뭐 얘기한 바로 그거는 이것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지금 전기값을 굉장히 이제 국민들의 뭐 생활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한 2, 3년 전부터는 실질적으로 3원씩 깎아줬었어요. 네. 세 번기 했다가 이제 동결했다가 지금 다시 올리는데 자, 여기서 정부가 지금 정해야 될 방향이 좀 확실히 나왔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자, 1원을 올리잖아요. 그러면 한전이 얼마가 순이익이 다시 생기냐면 5천억 정도가 생겨요. 그럼 네. 2,500억 정도가 되는데 지금 여기는 뭐 지난해 보시면은 7조 5조죠. 5조 8천억. 그러니까 한 6조 정도 되고 지금 1분기에 8조의 적자를 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전기료를 인상해서 그럼 한전이 흑자로 전환하느냐? 아니거든요. 그리고 한전이 흑자로 전환하는 자체가 과연 우리 지금 우리가 하는 복합위기라는 경제위기에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이거죠. 그렇다면은 네. 먼저 물가를 잡고서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자, 이런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었던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이런 요금을 올린다든가. 네. 두 번째, 뭐 어려운 부분일 수 있습니다만 정부가 지분을 출자를 더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방법이 분명히 있을 텐데 왜 이것을 뭐 이렇게 올려서 갑자기 진짜로 360도 파급 효과가 높은 공공요금을 인상을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대답을 좀 듣고 싶고요. 지금 뭐 우크라이나라든가 공급량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하는데 그거야말로 정부가 통제할 수 없는 바깥에 있는 부분들인데 이 더운 여름날에 이렇게 네. 올리면 그럼 이 전기라든가 가스 이거 쓰지 말란 얘기인데
아, 저는 더위 못 참겠습니다. 네. 뭐 더위도 더위지만 또 장마 때라 그렇죠? 습해가지고요. 네. 네. 에어컨 안 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뭐 지금 전기요금 인상에 가스까지 네. 뭐 그렇게 되면 당연히 또 수도요금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제 도미노 이야기 나오고 설상가상 얘기가 나옵니다. 맞습니다. 바로 물가 얘기인데요. 네. 물가 상승폭이 그러면 얼마 정도로 더 지금 뛸 수 있는지 그런 것 좀 예상해 볼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린 거에 한 8% 정도가 지금 물가에 이제 모로시 지금 뭐 바뀌고 있는데요. 네. 에너지나 수도 생산자 물가부터 보시면 지금 전기가 10%가 올랐어요. 10.4%가. 도시가스는 35%가 올랐고요. 그다음에 수도도 4.7%가 올랐기 때문에 이것을 다 폭넓게 소화를 해준다면 이것이 다 소비자 물가, 그다음에 서비스를 생산하는 어떤 원재료로서의 원가 상승.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요. 우리나라에서 물가 상승의 이런 상황에서 지금 69%, 거의 70%가 되는 전체 기업의 70%가 되는 데서 제품 또는 서비스 가격을 좀 올리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항상 우리가 들어오기는 물가를 잡고 그다음에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서 경제 성장으로 가는 그래서 물가 잡는 게 굉장히 지금 뭐 지상 과제 그리고 뭐 또 금통위 같은 데서도 지금 뭐 금리 올려서 잡는 문제. 자, 이게 올라가잖아요. 한번 올라가면. 그 다음에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 아주 딱 줄 대기하고 있습니다. 공공버스 요금. 네. 올라가죠. 그 다음에 그렇죠. 지방에서 올릴 것 등 굉장히 많거든요. 그거가 다 올라가는 건 어떻게 통제를 하실 건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사실, 한 수를 더 보시고 한 건지 아닌지, 굉장히 이례적으로 이거를 올렸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전이 물론 지금 뭐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한전과 그럼 국민의 어떤 뭐 체감하고 있는 인플레이션 무엇이 중요한지 이거 이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지금 없다고 보입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의 상황을 아까 뭐 한전 출자하면 되고 이런 또 대안들을 네.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이렇게 인상하는 것이 이 대외적인 상황 봤을 때 과연 이게 잘한 것인가 이런 좀 약간 비판의 목소리를 하고 계시거든요. 네네. 일단은 그럼 지금의 어떤 선택이 한전의 적자는 좀 만회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지금 이제 그 내부에서도 지금 저걸 하고 있거든요. 이제 구조조정안을 해서 뭐 한 6조 정도를 지금 만든다 그러고요. 아까 말씀드린 1원 올리는데 한 5천억 네. 정도가 순이익이 나니까 지금 5원 올리면 뭐 2조 5천인데 예상으로는 한 2조 정도를 지금 뭐 맞출 수 있다 이러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뭐 한 지난 누적 적자를 다 따지면 15조 뭐 20조 가까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렇게 올려서 이거를 잡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지금 그것도 아니다 이거죠. 그러면 진짜로 뭐 고통 분담이란 얘기가 지금 뭐 어울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뭐 한전이 어려운 부분들을 국민들에게 전가하는 건지 도대체 왜 이거를 지금 올려야 되는지가 조금 더 국민들과 소통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뭐 많은 경기 지원책들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한번 올리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공공요금들은 한번 들어가기 시작하면 굉장한 파급효과 360도 효과가 지금 나기 때문에 전후방효과 높은 것들은 더욱더 잡아주셔야 됩니다. 네. 모든 거는 정부에서 통제를 지금 할 수 없는 인플레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유일하게 정부의 통제 아래에 있는 것은 공공요금이거든요. 네. 왜 올리셨는지 시장과 조금 더 소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인상에 대한 어떤 그대로 파고는 우리가 인플레를 경험하는 우리 시민들, 서민들, 그렇죠. 국민들 아닐까 싶은데요. 그러면 이게 반영되는 수준 어느 정도로 우리가 좀 예상하면 좋을까요?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데 지금 이제 5원 올렸고 10월 달에 또 4원 90전을 지금 올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면 올해에만 16원 80전이 지금 올라갑니다. 그러면 네. 우리 각 개별 가구당 지금 5,500원 정도의 추가 비용이 있는데 5,500원은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따져보면은 이게 뭐 어마무시한 지금 가구에서 나오는 부분인데 네. 지 뭐 공공기관들 개혁한다는 얘기의 연장선상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이 민간인이 중심이 되는 부분들로 돌아가는 경제 기업이 앞서가는 경제
이런 것들을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경제정책으로 내놓은 상황에서 이것은 엇박자를 내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네. 저 몇 가지 이제 얘기들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전력 수급을 독점하고 있는 데가 한전이에요. 물론 전기가 공공재이긴 합니다만은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각 주마다 각 뭐 주에서도 몇 개씩 전력 회사, 그러니까 전기를 팔고 사는 회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이게 맞는 예일 수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이스라엘 같은 데서는 통신사를 7개, 8개로 내리니까 통신요금이 뭐 40%, 50% 내려간 그러한 것들을 갖다가 쓴다 그러면 네. 아니 한전 같은 데를 더 만드시든가 아니면 정부에서 오롯이 이것을 딱 받아서 공공재로 간다 그러면 진짜로 출자를 전해서 이 뭐 적절하는 부분을 메꿔주시든가 해야지 네. 지금 물가 잡자고 하는데 공공요금에 대해서 이렇게 먼저 치고 나가시면 네. 조금 힘들어지는 기업과 가게가 되지 않겠냐 네. 보여집니다. 오늘 발언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뭐 그렇습니다. 그 분명히 지적한 부분이 일리가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 뭐 지금 또 정부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때 또 위기가 있을 때 그렇죠. 올릴 또 근거가 되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넥스트 스텝을 좀 과연 고민했을까라는 부분. 사실 우리 국민들이 외환위기 때 금도 내놨던 국민들인데 뭐 5천원, 만원 뭐 뭔가 해결된다 그러면 뭐 낼 수 있죠. 그럼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비판의 여지도 또 있어 보입니다.